안녕하세요, 회색토끼입니다. 오늘은 에그 베네딕트를 한번 해볼 건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잉글리시 머핀에다가 그 위에 베이컨이라든가 토마토 같은 걸 얹은 다음에 그 위에 수란을 넣고 홀렌나이즈 소스를 이렇게 부어가지고 같이 곁들여서 먹는 그런 요리거든요. 이 요리가 진짜 맛있는 요리예요. 계란의 진짜 신세계를 맛볼 수 있는 그런 요리예요. 이게 홀렌다이즈 소스부터가 이게 진짜 신세계예요. 이건 계란 맛도 안 나고 계란 맛이라 그래야 되나 이게? 식초 같은 상큼한 그런 레몬 같은 그런 소스인데 이게 너무 잘 어울려가지고 이게 진짜 맛있어요. 에그 베네딕트가 한번 좀 에그 베네딕트는 안 해 먹어도 홀렌다이즈 소스는 꼭 만들어서 먹어볼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소스거든요. 자발리오네보다 이게 더 산뜻하고 더 맛있어요. 저는 그래요. 신 거를 좋아하시는 분은 되게 좋은 소스죠. 한번 만들어 볼게요. 먼저 버터를 녹여줄 거예요. 이게 정제버터를 만드는 과정이거든요. 이게 만약에 이거는 굉장히 약불로 해주셔야 돼요. 굉장히 약불로. 안 그러면은 버터가 타거든요. 이게 정제버터를 만드는 과정인데 정제버터가 만약에 집에 있으시면은 쓰셔도 돼요. 근데 일반 버터 쓰시면 되고 없으시면 전자레인지에 1분 30초 정도 돌려주면은 이 과정이랑 비슷한 결과를 얻을 수 있거든요. 일단 버터를 살살 녹여줄게요. 버터가 녹는 동안 이게 물을 끓이고 있을게요. 이게 이제 어느 정도 되면은 불순물이 이렇게 떠요. 이거 다 걷어서 버려주시고 이제 순수한 이것만 쓸 거예요. 먼저 계란 노른자 두 개를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식초 5ml 이거 넣고 저어요. 살짝 섞어주시고 물에 살짝 기포가 올라오면은 아까 준비한 노른자를 넣고 섞어주세요. 이때 거품기가 없으면 좀 힘들어요. 거품기 꼭 사용해 주시는 게 낫고요. 빠르게 젓다 보면 약간 걸쭉해지시는 게 보이거든요. 걸쭉해졌죠, 약간. 이제부터는 남은 예열로 이걸 만들어 볼 거거든요. 이렇게 계속 섞어주시고 한 손에는 아까 만들어놓은 정제버터 있죠? 조금씩 넣어주세요. 아주 조금씩. 조금씩 넣으면서 섞어주세요. 이러니까 이제 농도 좀 나오죠? 계속 저어주세요. 이제 레몬즙을 좀 짜줘야 되거든요. 한 10ml 정도 넣어주면 좋아요. 10ml 정도. 이제 젓다 보면은 이런 질감이 나와요. 이게 온도가 너무 떨어져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젓다가 좀 상태가 안 좋다 싶으면은 잘 걸쭉해지지 않는다 그러면은 다시 중탕하던 물에다가 넣고 한 번씩 봐줘야 돼요. 어느 정도 질감이냐면 한 이렇게 했을 때 이런 질감. 농도가 한 이 정도는 돼야 돼요.
마요네즈처럼 나오면 안 돼요. 그렇다고 여기다가 조금 이렇게 넣고 섞어줄게요. 홀랜다이즈 소스 같은 경우에는 따뜻하게 먹는 소스예요. 그래서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보관할 수 있고요. 이거는 장기 보관은 하기 힘들어요. 방부제 처리가 되지 않는 이상은 좀 힘들고요. 또 금방 상해요. 이게 날계란을 쓰다 보니까 금방 상하니까 가급적이면 빨리 드시는 게 좋아요. 수란 만들 건데요. 수란은 좋은 계란 쓰면 된다 그랬죠? 그리고 이렇게 한번 회오리 쳐주시고 원심력에 의해서 말리겠죠? 2분 정도 기다려주세요. 베이컨과 토마토는 구워주시고요. 빵도 뒷면만 살짝 익혀줄게요. 먼저 베이컨을 올리고 그리고 수란을 올려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홀랜다이즈 소스를 수란을 덮듯이 뿌려주세요. 그리고 집에 파슬리가 있다면 파슬리도 뿌려주셔도 좋아요.